에어로폰 AE10에는 볼륨과 톤 볼륨이 따로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 보면 볼륨과 톤 볼륨을 따로 나눠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볼륨은 악기에 달려있는 스피커 볼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리얼 관악기들은 숨을 강하게 불어넣으면 소리가 크게 나고 약하게 불면 소리가 작게 나게 됩니다. 어쿠스틱 피아노는 힘을 세게 줘서 누르면 소리가 크게 나고 약하게 누르면 소리가 작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쿠스틱 피아노와는 달리 디지털 피아노는 내가 정해놓은 볼륨 안에서 강약이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정해놓은 볼륨 안에서 강하고 약하기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볼륨을 작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게 누른다고 할지라도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로폰 AE10도 디지털 악기이기 때문에 설정해 놓은 볼륨의 범위 안에서 소리의 강약이 조절됩니다. 볼륨을 작게 해 놓으시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소리가 크게 나오질 않고요. 볼륨을 크게 설정해 놓으시면 아무리 약하게 불어도 볼륨을 아주 작게 설정해서 부는 것보다는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어쿠스틱 악기들은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마이킹을 하지만 에어로폰 AE10은 디지털 관악기이기 때문에 마이킹 필요 없이 바로 아래쪽에 잭을 꽂아서 스피커나 앰프에 연결시키시면 소리를 아주 크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악기 내장 스피커의 최대값은 10인데요.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계속 10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의 계기판이 300까지 적혀 있다고 했을 때 계속 300을 밟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최고치에 놓고 달리다 보면 기계에 무리를 줄 수 있겠죠. 스피커나 앰프도 최대값까지 올려놓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악기에 무리가 가서 갈라진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기가 정상적인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쓰실 때 볼륨 최대치에 70-80%만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00%까지 가끔은 쓸 수 있겠지만 스피커나 앰프를 볼륨 끝까지 돌려놓고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에어로폰 AE10의 볼륨 초기 설정값은 8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기 볼륨 값을 적정 볼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악기를 오래 쓸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볼륨 값이 8보다 커져야 하는 경우라면 잭을 꼽아서 좀 더 큰 앰프나 스피커에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볼륨 이외에 톤 볼륨이 있는데요. 톤 볼륨은 초기 설정이 최대값 1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이 스피커의 볼륨이라면 톤 볼륨은 말 그대로 악기 음색의 음량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솔로로 연습할 땐 상관이 없는데요. MR이나 곡을 틀어놓고 같이 연주하실 경우에는 조절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3.5 단자가 인풋 단자인데요. 이 단자에 오디오를 연결해서 입력된 소리는 에어로폰의 내장 스피커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디오의 볼륨은 오디오 플레이어와 에어로폰의 볼륨에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톤 볼륨은 내 악기의 볼륨이라고 생각하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틀어놓은 음악 소리에 비해 내 연주가 작다 하면 볼륨을 좀 내려주고 톤 볼륨을 끝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음악 소리가 작고 내 연주 소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볼륨을 높여주시고 톤 볼륨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